일단 뭐 안 듣던 부분이 뭐 리딩 같은 부분이나 그냥 패스 같은 거 뭐 쉬운 패스인데 미스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랑 헤딩 같은 거 많이 좀 신경 많이 썼어. 차이점인데 확실히 제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오른쪽이 편한데 지금 상황에서 뭐 어디를 가릴 때가 아니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제 기회가 된다면 잘할 마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왼발도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오늘 대구가 또 역습 축구가 좋아가지고 일단 달리기가 빨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또 에드가가 또 키가 크니까 그 부분을 헤딩 같은 거 경합 상황에서 좀 더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출전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특별히보다 항상 작년, 재작년부터 경기할 때 항상 하던 건데 경기 전날에 상대팀 경기했던 거를 보면서 또 이제 대구가 핵심 선수가 세징야랑 에드가랑 츠바사인데 역습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상대가 슈팅 같은 거 드리블하는 거를 좀 더 유심히 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. 팬분들한테 이렇게 수원 삼성이라는 큰 구단에서 또 좋은 팬분들이 많을 텐데 저를 좀 더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면은 이게 못할 때도 이게 많이 부족한 부분 말해주고 부족한 부분 같은 거 많이 말해주고 또 잘한 거 있으면은 잘한 부분 말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저는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, 항상 그라운드에서 볼 때마다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